7. 아가피와 미하일로브나가 뒤꿈치를 들고 방에서 나갔다. 보모는 커튼을 치고 침대의 모슬린 휘장 안의 파리와 창문 유리에 부딪히며 바닥거리는 말벌을 쫓아낸 후 의자에 앉아 자작나무의 마른 가지로 어머니와 아기에게 부채질을 해주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아, 더워. 하나님이 가랑비라도 뿌려주셨으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래, 그래. 쉬. 키티는 가볍게 몸을 흔들며 손목을 실로 묶은 것처럼 포동포동한 작은 팔을 부드럽게 쥐었다. 미차는 계속 그 손을 힘없이 쥐으며 눈을 떴다 감았다 했다. 그 손이 키티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아기를 깨우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마침내 그 손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눈동자도 감겼다. 아주 가끔 아기는 자기를 계속하면서 위로 말린 긴 속눈썹을 살짝 들어 올린 채 어슴푸레한 빛속에서 까맣게 보이는 촉촉한 눈동자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보모는 부채질을 멈추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우레 같은 노공작의 목소리와 카타바 소포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 없이 대화가 시작됐나 보네. 키티는 생각했다. 하지만 코스차가 없어 유감이야. 틀림없이 또 양봉장에 들렀을 거야. 그가 그곳을 자주 떠나드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기뻐. 그것이 그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놓으니까. 이제 그는 봄보다 더 명랑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때 그가 어찌나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든지 난 그 때문에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였어.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남편을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무신론이었다. 만약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 미래에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녀는 그가 파멸할 거라는 점에 동의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무신론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남편의 영혼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녀는 생글거리는 얼굴로 그의 무신론을 생각하며 그가 우스운 사람이라고 혼자 말을 했던 것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1년 내내 철학책 같은 것을 읽는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그 책들 속에 그 모든 게 적혀 있다면 그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책들이 옳지 않다면 어째서 그것들을 읽어야 하지? 그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왜 그는 믿지 않는 걸까? 아마 너무 많은 걸 생각해서겠지? 그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혼자 있기 때문이야. 그는 늘 혼자 있어.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해. 그는 저 손님들, 특히 카타바 소프를 보면 기뻐할 거야. 카타바 소프와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녀는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은 카타바 소프의 잠자리를 어디에 마련하면 좋을까? 따로 마련할까? 아니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한방에 마련해 줄까? 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그러자 그가 문득 그녀의 머리에 그녀를 흥분으로 부르르 떨게 하는 심지어 미차의 잠까지 방해하게 만드는 생각이 떠올랐다. 미차는 그 때문에 그녀를 쏘아보았다. 빨래하는 여자가 아직 세탁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손님용 침대 시트는 다 내놨잖아. 만약 내가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빨지 않은 시트를 내놓을 거야.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키트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래, 지시를 내려야겠어. 그녀는 결심했다. 그러고는 조금 전의 생각으로 되돌아가 자신이 정신적으로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미처 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고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코스차에 관한 문제였지? 그녀는 쌩긋 웃으며 그것을 다시 기억해냈다. 그래, 그는 무신론자야. 그를 마담 시탈같이 되게 하거나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되고 싶어한 모습으로 있게 하느니 언제까지나 지금의 그 모습으로 있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아. 아니야, 그는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자 얼마 전에 본 그의 선량한 성품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2주 전 돌리에게 잘못을 이웃치는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영지를 팔아달라고 애원했다. 돌리는 절망에 빠져 남편을 증오하고 경멸했으며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기다가 다시 그와 이혼하겠노라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영지를 일부 파는 데 동의하고 말았다. 그 뒤로 키티는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던 모습, 그가 신경 쓰이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서툴게 접근하던 모습, 마침내 그가 돌리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면서 그녀를 도울 유일한 방법을 궁리해낸 후 키티의 영지를 돌리에게 일부 주자고 제안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감동의 미소를 짓곤 했다. 예전에 그녀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무신론자라는 거야? 저렇게 동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아이의 마음까지도 행여 아프게 할까 저렇게 걱정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무엇이든 남을 위해서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자기의 집사노릇을 하는 것이 코스차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누나도 마찬가지고. 이젠 돌리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 마치 농부를 섬기는 것이 거의 의무인 양 날마다 그를 찾아오는 농부들을 봐. 그래, 부디 그렇게만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만 자라다오. 그녀는 미차를 보모에게 건네고 그 자그마한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8. 사랑하는 형이 죽어가는 모습에 난생 처음으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로운 신념을 통해, 즉 20살에서 34살에 걸쳐 그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의 믿음을 대신해버린 새로운 신념을 통해 생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그 순간부터 레위는 죽음보다 오히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생명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유기체, 유기체의 쇠퇴, 물질의 불멸성,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진화. 그가 예전에 품은 믿음을 대신한 단어는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한 단어와 그것에 결부된 개념들은 지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대단히 훌륭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레비는 문득 자신이 따뜻한 털 외투를 모슬린 옷으로 바꾸어 버린 후 난생 처음 만난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자신의 벌거숭이나 다름없고 어쩔 수 없이 괴로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로서 확인하는 사람의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레비는 비록 그 점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예전처럼 살긴 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무지에 대해 이러한 공포를 느꼈다. 게다가 그는 자기가 신념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무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다. 결혼 초 그가 알게 된 새로운 기쁨과 의무는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하지만 최근 아내의 출산 후 모스크바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동안 레빈에게는 해결을 요구하는 그 문제가 점점 더 빈번하게, 더 집요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만약 내가 내 생명에 대해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어떤 대답을 인정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의 병기고를 다 뒤져도 어떤 해답은커녕 해답 비슷한 것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장난감 가게와 총기류 가게에서 식량을 찾는 사람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모든 책에서, 모든 대화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그 질문들에 대한 연관성과 해결을 찾고 있었다. 이때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실망시킨 점은 그가 속한 사회의 많은 동년배들이 자기처럼 예전의 믿음을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신념으로 바꾼 후에도 그 속에서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채 완전한 만족과 평온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까지 레빈을 괴롭히게 되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진실한 걸까? 그들이 거짓 행세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를 사로잡는 질문에 대해 과학이 제시하는 해답을 저들이 나보다 더잘 이해하고 있거나 달리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의 견해와 그 해답을 표명한 책들을 열심히 파고들었다. 그런 질문들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이후 그가 알아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가 젊은 대학 시절의 기억에서 종교는 이미 자신의 시간을 다 살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끌어내므로써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었다. 그와 가까이 지내고 반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다. 노공작, 그가 몹시 좋아하게 된 르보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자신들의 삶으로 그에게 최고의 존경을 불러일으킨 러시아 농민들, 그들의 199, 아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많은 책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된또한 가지는 그와 똑같은 시각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 시각으로는 다른 어떤 것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은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은 채
그로서는 그 해답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질문들을 단순히 부정하기만 하고 그가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전혀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유기체의 진화나 영혼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 등등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무신론자인 그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당시의 기분에 맡길 수 없었다. 그때는 진리를 알았는데 지금은 잘못 알고 있다니.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그 문제를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때 착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의 정신 상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데다 그것을 약점 탓이라고 인정해 버리면 그 순간을 더럽히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과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으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정신을 팽팽히 긴장시켰다. 9. 이런 상념들은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그를 괴롭히고 지치게 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그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었다. 그는 읽고 또 생각했다. 그런데 읽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최근 그는 모스크바에서나 시골에서나 유물론으로부터는 해답을 발견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플라톤, 스피노자, 칸트, 셸링, 헤겔, 쇼펜하우어 등 삶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철학자들의 책을 다시 읽어보거나 처음으로 통독을 하곤 했다. 그들의 사상은 그가 책을 읽거나 다른 학설, 특히 유물론에 대한 반박을 찾으려 할 때는 유용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책을 읽거나 직접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 할 때면 언제나 곧 똑같이 되풀이되곤 했다. 정신, 의지, 자유, 본질 같은 모호한 말들의 정의를 따라가는 동안 철학자들이나 그 자신이 그에게 쳐놓은 말들의 뜻에 일부러 빠지는 동안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인위적인 사유 과정을 잊은 채 삶에서 벗어나 그저 주어진 시를 따라 생각하다가 자신에게 만족을 준 것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카드로 만든 집 같은 그 인위적인 구조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그 구조물은 삶에서 이성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와 상관없이 그저 치환된 것에 불과한 똑같은 말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곤 했다. 언젠가 그는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의지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에 사랑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그 새로운 철학은 그가 그 철학을 벗어나기까지 이틀 동안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자 그것 역시 와르르 무너지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는 모슬린 옷이었음을 드러냈다. 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에게 효마코프의 신학 저서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레비는 효마코프 전집의 제2권을 읽었다. 처음에는 논쟁적이고 우아하고 재기발랄한 어조가 그를 밀쳐내지만 그는 교회에 관한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가장 먼저 그에게 감동을 준 것은 거룩한 진리의 이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된 사람들의 집합, 즉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상이었다.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모든 사람의 믿음을 조성하는 교회, 하나님을 머리로 삼기에 성스럽고 완전 무결한 교회, 그 교회를 믿는 것과 교회로부터 하나님과 창조와 타락과 속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아득히 먼 신비한 하나님, 창조 등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사상은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캐톨릭 필자가 쓴 교회사와 슬라브 정교 필자가 쓴 교회사를 읽고 본질상 완전 무결한 두 교회가 서로를 부인하는 것을 본후 그는 교회에 관한 코프의 이론에도 환멸을 느끼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구조물도 철학적 구조물과 똑같이 재가되어 흩어지고 말았다. 올봄 내내 그는 본래의 자신을 잃고 끔찍한 순간을 겪었다. 내가 과연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것을 알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 난살수 없어. 레비는 혼자 말을 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물질의 무한성 속에서, 무한한 공간 속에서 거품 같은 유기체가 분리되어 나온다. 그리고 그 거품은 잠시 버티다 터져버린다. 그리고 그 거품은 바로 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유가 그 방향으로 수세기 동안 수고하여 이룬 유일한 최후의 결론이었다. 그것은 거의 전 부분에 걸친 인간 사유의 모든 탐색이 그 토대로 삼은 최후의 믿음이었다.
그것은 지배적인 신념이었다. 그리고 레빈이 다른 설명들 가운데 그 스스로도 언제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를 만큼 부지불식간에 가장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 신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일 뿐 아니라 어떤 사악한 힘, 사악하고 혐오스럽고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는 힘의 잔인한 조롱이었다. 그 힘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손에 달려있었다. 악에 대한 그런 종속을 끊어야 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가진 건강한 인간 레비는 자신의 목을 매지 않도록 끈을 숨기고 자신에게 총을 쏠까봐 총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두려워할 만큼 수차례 그의 자살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레비는 총으로 자살하지도 않고 스스로 목을 매지도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10.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면 레비는 해답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 자문하기를 멈추는 순간에는 자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확고하고 분명하게 행동하고 살아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 같은 때에도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생활했다. 6월 초에 시골로 돌아온 후 그는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했다. 농경, 농부들과 이웃들과의 교류, 가정의 운영, 그의 손에 맡겨진 누나와 형의 일, 아내와 친척들과의 관계, 아기에 대한 걱정, 그가 올봄부터 열중해왔고 그의 시간을 모두 차지해버린 양봉이라는 새로운 관심사. 그가 그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것들을 어떤 일반적인 시각으로 스스로에게 정당화시켜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은 공공의 복지를 위한 예전 계획들의 실패에 환멸을 느끼기도 했고 자신의 상념과 사방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일거리 때문에 너무 바쁘기도 해서 그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모든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렸다. 그러므로 그가 그런 일에 몰두했던 것은 단지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야 할 것 같고 그로서는 달리 어떤 도리가 없을 것 같아서였다. 예전에 그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러시아를 위해, 현을 위해, 농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실행 자체는 언제나 어색했고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확신도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나 크게 보이는 활동 자체도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곤 했다. 그런데 결혼 후 자신을 위한 생활에 점점 갇히게 된 지금 그는 비록 자신의 활동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어떤 기쁨도 맛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일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고 그것이 전보다 훨씬 더 유익해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마치 쟁기처럼 점점 더 깊이 땅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래서 그는 밭고랑을 뒤엎지 않고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살아온 것처럼 가족을 위해 산다는 것, 곧 똑같은 문화적 조건 속에서 똑같이 자녀를 키우며 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배가 고플 때 식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식사의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포크롭스코에 농기구를 들여와야 했다. 레빈이 할아버지가 건축하거나 심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듯 했듯이 그의 아들도 땅을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상의 땅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빚이란 응당 갚아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세주지 말고 직접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밭에 기름을 대고 나무를 심어야 했다. 세르게 이바노비치의 일, 누나의 일,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진 농부들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내동댕이 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초대를 받고 온 처형과 그녀의 아이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기에게도 마음을 써야만 했다. 그래서 하루에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 사냥과 양봉이라는 새로운 취미와 더불어 레빈의 모든 생활을 채웠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도 그가 생각에 잠긴 동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레빈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일이 더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싼 임금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보다 더 싼 임금을 선불로 주며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이익을 준다 해도 말이다. 비록 농부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사료가 부족할 때는 농부들에게 집을 팔아도 괜찮다. 하지만 여인숙과 술집은 설사 그곳이 수익을 낸다 해도 없애야 했다. 불법 벌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엄하게 처벌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에서 벗어난 가축에 대해 벌금을 거둬서는 안 된다. 설사 그런 조치가 파수꾼들의 화를 돋우고 두려움을 없앤다 해도 우리에서 벗어난 가축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리대금 업자에게 한 달에 10% 이자를 지불하는 표트르에게는 그가 돈을 갚도록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소작료를 내지 않는 농부들을 눈감아주거나 지불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없다. 작은 목초지를 베지 않고 남겨두어 풀을 못쓰게 만든 경우에는 집사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린 묘목을 심은 80제사치냐의 땅에서는 풀을 베면 안 된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작업기간에 집으로 가버린 노동자는 아무리 딱하다 해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에게는 그가 채우지 못한 귀중한 개월수만큼 임금을 깎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 하인일지언정 그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레비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몸이 좋지 않은 아내에게 가야 한다는 것. 3시간 동안 그를 기다린 농부들은 좀 더 기다리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꿀벌떼를 벌통에 모을 때 느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때로 그 기쁨을 접고서 꿀벌을 벌통에 모으는 일을 노인에게 맡긴 채 양봉장으로 자기를 찾아온 농부들과 의논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잘 처신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것을 굳이 입증하려 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피하려 했다. 추론은 그를 의심으로 이끌었고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정신 속에서 두 가지 가능한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판단하는 완전 무결한 재판관의 존재를 계속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그 즉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식할 가능성을 전혀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무지 때문에 자살을 두려워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그와 동시에 인생에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일정한 길을 굳건하게 개척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11.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포크롭스코에 도착한 날 레비는 가장 괴로운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농민들이 노동에서 자기 희생이라는 특별한 노력이 발휘되는 가장 시급한 농사철이었다. 그러한 자기 희생의 노력은 다른 어떤 일상적 조건에서도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서 만약 그러한 자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러한 노력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 그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호밀과 귀리를 베어 단을 묶어 나르는 것, 목초를 베는 것, 휴전을 다시 갈아두는 것, 곡식 알갱이를 탈곡하고 가을 파종을 하는 것, 모든 것은 간단하고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끝내려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크바스와 양파와 흙방을 먹으면서 밤마다 탈곡을 하고 낯가리를 나르면서 하루에 겨우 두세 시간만 자면서 서너 주 동안 쉬지 않고 평소보다 3곱절이나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해마다 러시아 전역에서 행해졌다. 삶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레비는 농번기만 되면 언제나 농민들에게 공통된 그 흥분이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아침부터 그는 첫 파종을 하는 호밀밭으로 낙가리를 쌓는 귀리밭으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 아내와 처형이 일어날 무렵 집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는 농장까지 걸어서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종자를 모으기 준비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탈곡기를 시운전해야 했다. 그날 온종일 집사와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둘리와 조카들과 장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레비는 농사일 외에 이 무렵 그를 사로잡고 있던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 속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자신과의 물음과의 연관성을 찾았다. 아직 향긋한 잎사귀가 달린 개암나무 가지 위에 갓 껍질을 벗긴 사시나무로 쓱가리를 얹고 지퍼로 새로 지붕을 인 곡물 창고의 서늘한 공기 속에 서서 레비는 탈곡기의 건조하고 알싸한 먼지가 반짝반짝 날리는 열린 문간 너머로 뜨거운 햇살에 반짝이는 탈곡장의 풀잎과
방금 헛간에서 가져온 새 집을 바라보기도 하고 휘파람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지붕 아래로 날아와 날개를 퍼덕이며 문간의 빗줄기 속에 머물고 있는 머리가 알록달록한 흰 가슴 제비를 바라보기도 하고 어두컴컴한 먼지투성이의 곡물 창고에서 꾸물거리며 일하는 농민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기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어째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는 생각했다. 왜 나는 이곳에 서서 저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는 걸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다들 바쁘게 일하고 내 앞에서 자기들의 열심을 보여주려 애쓰는 걸까? 저 마티로나 할멈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는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탈곡장에서 쇠사랑으로 알곡을 긁어 모으며 햇빛에 검게 그을린 맨발로 부자연스럽게 걸음을 내딛는 야윈 안악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그때는 저 할멈도 회복을 했지. 하지만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10년 전 지나면 저 할멈은 땅에 묻힐 거야. 저 할멈도 능숙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왕기에서 알곡을 떨어내는 빨간 줄무늬 치마의 저 멋진 여자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겠지. 저 여자도 땅에 묻히고 반점이 있는 저 그새마도 얼마 안 있어 곧 땅에 묻힐 거야. 그는 벌렁대는 콧구멍으로 세차게 숨을 몰아쉬며 밑으로 기울어지는 한쪽 바퀴 때문에 발을 헛디디는 배불뚝이 말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말도 묻히고 곱슬곱슬한 턱수염에 왕기를 잔뜩 붙이고 찢어진 루바시카 사이로 흰 어깨를 드러낸 일꾼 표도로도 묻힐 거야. 그런데도 그는 낯가리를 풀어헤치고 뭐라고 지시하고 안악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민첩한 동작으로 플라이휠의 벨트를 수리하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들뿐만 아니라 나도 땅에 묻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야. 무엇을 위해?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얼마나 탈곡했는지 계산하기 위해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는 하루 할당량을 정하기 위해 그것을 알아야 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겨우 세 번째 낯가리를 시작하네. 레비는 일꾼에게 다가가 기계의 굉음보다 더 큰 소리로 그에게 좀 더 천천히 넣으라고 말했다. 너무 많이 넣고 있잖아, 표도로. 봐, 꽉 막혔잖아. 그래서 기계가 느려지는 거야. 골고루 펴. 땀이 맺힌 얼굴에 들러붙은 먼지로 새까매진 표도로는 뭐라고 큰 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여전히 레빈이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았다. 레빈은 원통형 기둥 쪽으로 가서 표도를 밀어내고 직접 곡물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농부들의 점심시간까지 계속 일을 한 후 일꾼과 함께 곡물 창고에서 나와 종자용으로 탈곡장에 쌓아둔 깨끗하고 노란 호밀 낯가리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일꾼은 레빈이 전에 조합의 원칙에 따라 토지를 빌려준 적이 있는 먼 마을에서 왔다. 지금 그 땅은 여인숙 주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다. 레비는 일꾼 표도로와 그 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는 내년에 그 마을의 부유하고 선량한 농부 플라톤이 그 땅을 빌리지 않을까 물어보았다. 지대가 비싸서 플라톤은 본전도 못 건질 겁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농부는 땀에 젖은 품에서 이삭을 떼어내며 대답했다. 그럼 키릴로프는 어떻게 지대를 낸 거지? 미추아 말인가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그 인간이 지대를 못 낼 리 없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어떻게든 쥐어짜서 자기 몫을 챙기거든요. 그 놈은 그리스도교 신자에게도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가니치 아저씨가 남의 살가죽을 벗기겠습니까? 그분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이 다 거둬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노인은 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걸까? 그래서 사람은 제각각이라고 하나 봅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미추아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도 있고 포카니치처럼 공정한 노인도 있으니까요. 그분은 영혼을 위해 살지요. 그분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나?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건데? 레비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했다. 누구나 알듯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요. 정말 사람들은 제각각이라니까요. 가령 주인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주인님도 남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시고. 그래 맞아. 그럼 잘 있게. 레비는 흥분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뒤돌아 지팡이를 들고 집 쪽으로 재빨리 걸었다. 새로운 기쁨의 감정이 레비를 사로잡았다. 농부에게서 포가니치가 영혼을 위해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말을 들은 순간 어렴풋하지만 중요한 많은 생각들이 어떤 밀폐된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듯 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았고 그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12.
레위는 큰 길을 따라 성큼성큼 거리며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 그가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 귀를 기울였다. 농부가 한 말은 그 영혼 속에서 전기의 섬광 같은 작용을 하면서 한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던 그 산발적이고 무력하고 개별적인 생각의 무리를 갑자기 변형시켜 하나로 결합했다. 그 생각들은 그가 토지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무의식 중에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영혼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면서 그 새로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더듬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니 어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의 말보다 더 무의미한 말이 또 있을까?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즉,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끌리는 것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며 어떤 불가해한 것을 위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의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도대체 왜난 표드로의 그 무의미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면 이해를 했는데도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인가? 그 말을 어리석고 모호하고 부정확한 것이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야, 난그 말을 이해했어. 그것도 그가 이해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난 인생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더 선명하게 그것을 이해했어. 난 지금껏 살면서 그것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었어.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 세계가 이것 하나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 다들 그한 가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동의하고 있지. 표도는 여인숙 주인 키릴로프가 자기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산다고 말해. 그것은 납득할 만하고 이성적인 행동이야. 우리는 모두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것 외에 달리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도 갑자기 그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표도르가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진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난 암시만으로 그의 말을 이해해버렸어. 나, 그리고 수세기 전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농부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남기고 모호한 은으로 똑같은 것을 말해온 현자들, 우리 모두가 이한 가지, 즉,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에 동의하고 있어. 나와 모든 사람은 확고하고 의심할 여지 없고 분명한 한 가지 지식만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지식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어. 그 지식은 이성을 초월해 있고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결과도 가질 수 없어. 만일 선이 이유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야. 만일 그것이 결과를, 즉 보상을 갖는다면 그것 역시 선이 아니야. 따라서 선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초월해 있어. 그런데도, 그리고 난 그것을 알고 있어. 우리 모두 그것을 알아. 그런데도 난 기적을 찾았고, 날 납득시킬 만한 기적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어. 그런데 여기에 기적이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고 언제나 존재했던 사방에서 날 에워싼 기적이 있어. 그것을 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이보다 더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난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을 찾아낸 걸까? 정말로 이제 나의 고통이 끝난 것일까? 레비는 무더위도, 피로도 깨닫지 못한 채 오랜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먼지로 뒤덮인 길을 걸어갔다. 그 느낌이 어찌나 즐거운지 레비는 그것이 진짜로 여겨지지 않았다. 흥분으로 숨이 가쁘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그는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시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게 자란 풀 위에 앉았다. 그는 땀에 젖은 머리에서 모자를 벗은 후 발베개를 하고 잎사귀가 넓은 싱싱한 수풀에 누웠다. 그래, 냉정을 되찾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해야 돼. 그는 눈앞의 밟히지 않는 풀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개미의 입자루를 따라 올라가다가 안젤리카 잎사귀에 막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초록색 곤충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 그는 곤충을 방해하는 안젤리카 잎사귀를 치워주고 다른 풀잎을 구부려 곤충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나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예전에 나는 내 몸속에서 이 풀잎과 이 곤충의 몸속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리적 법칙에 따라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지. 사시나무와 구름과 성운과 더불어 우리 모두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엇으로부터의 발전이지? 무엇을 향한 발전이지? 끝없는 발전과 투쟁? 그래. 어떤 방향이나 무언가의 투쟁이 존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난그 길을 따라 나의 생각을 최대한 쥐어 짰는데도 삶의 의미가,
나의 충동과 갈망의 의미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놀랐지. 하지만 내 충동의 의미가 내 안에 너무나 뚜렷했기에 난 언제나 그 의미에 따라 살고 있었어. 그래서 난 농부가 그것을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깜짝 놀라고 기뻐했던 거야. 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다만 내가 늘 알던 것을 인식했을 뿐이야. 난 삶이 내게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주고 있는 그 힘을 깨달았어. 그 위에서 해방된 거야. 주인을 의식한 거야. 그리고 그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밟아온 사유의 과정을 간단하게 다시 반복해 보았다. 그 과정의 출발점은 불치병에 걸린 사랑하는 형을 보았을 때 떠오른 죽음에 대한 또렷하고 선명한 생각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모든 사람과 자신의 앞에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망각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는 그렇게 살수 없다고, 삶이 어떤 악마의 사악한 조롱처럼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해명하든가 총으로 목숨을 끊든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계속 생을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느꼈다. 심지어 바로 그런 순간에도 그는 결혼을 하여 많은 기쁨을 맛보았고, 심지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가 모범적으로 살긴 했지만 올바르게 사색하지 않았음을 뜻했다. 그는 어머니의 적과 함께 빨아들인 그 영적 진리들에 따라 살면서도 생각을 할 때는 그러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애써 피하기도 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믿음 속에서 양육되었다는 것, 자신이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그 믿음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만일 내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난 과연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강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했을지도 모르지. 지금 내 삶의 중요한 기쁨을 이루는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날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만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지 몰랐을 경우 그 자신이 되었을 법한 야수 같은 존재를 상상해 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난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어. 하지만 사색은 해답을 주지 못했지. 그 사색은 질문과 아무런 공통점을 갖지 않았어. 내게 해답을 준 것은 삶그 자체였고, 해답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나의 깨달음 속에 있었어. 그런데 그 깨달음은 내가 그 무엇으로도 획득할 수 없는 것이었지. 하지만 그것은 나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어.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난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 과연 이성 때문인가? 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믿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게 나의 정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발견한 거지? 이성은 아니야. 이성은 생존 경쟁과 나의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인간들을 교살하라고 요구하는 법칙을 발견했지. 그것이 이성의 결론이야. 이성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결론에 이를 수 없어. 그것은 비이성적이니까. 그래, 오만이야. 그는 배를 깔고 뒹굴뒹굴거리면서 풀잎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풀잎의 입자루를 엮어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성의 오만일 뿐 아니라 이성의 우둔함이지. 무엇보다 속임수. 그래, 바로 이성의 속임수야. 다름 아닌 이성의 사기이지. 그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13. 그러자 얼마 전 돌리와 그녀의 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소동이 레빈의 머리에 떠올랐다. 자기들끼리 남게 된 아이들은 산딸기를 촛불에 태우고 우유를 입안에 분수처럼 쏟아부었다. 아이들의 짓을 목격한 어머니는 레빈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망가뜨린 것에 어른들의 수고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고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가 그들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 만일 찻잔을 깨뜨리면 그들은 차를 마실 그릇을 잃게 된다는 것. 만일 우유를 흘리면 그들은 먹을 것 없어 굶주림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보여준 그 조용하고 침울한 불신이 레빈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재미있는 놀이가 중단된 것을 속상해할 뿐 어머니의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들의 범위를 전부 다 상상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어머니의 말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두 당연한 얘기죠? 그들은 생각했다. 거기에는 흥미로울 것도 중요할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테니까요. 게다가 그것은 늘 똑같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딸기를 찻잔에 넣고 촛불로 굽는 것과 우유를 분수처럼 서로 입안에 직접 쏟아붓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건 재밌고 새로울 뿐 아니라 찻잔으로 마시는 것에 비해 전혀 나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 역시 이성으로 자연력의 중요성과 인생의 의미를 찾는답시고 똑같은 짓을 했던 건 아닐까? 그는 계속 생각했다. 철학의 이론들은 인간에게 부자연스럽고 기이한 사유방법을 통해 인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간을 이끈다 하면서 사실은 아이들과 똑같은 짓을 했던 게 아닐까? 각 철학자들의 이론 발전을 보면 그들이 농부 표드로만큼이나 분명히, 아니 표드로보다 더 분명할 것도 없이 이미 삶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그저 미심쩍인 사유방식을 거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말이야. 자, 아이들이 직접 필요한 것을 구하고 식기를 만들고 우유를 짜게 그들끼리만 두어 봐. 그때도 장난을 치기 시작할까? 아이들은 굶주려 죽겠지. 자, 우리를 유일한 하나님과 창조주에 대한 개념 없이 우리의 정욕이나 상념과 함께 내버려 두어 봐. 아니면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없이, 도덕적인 악에 대한 설명 없이 내버려둬 보라고. 자, 그런 개념들 없이 무언가를 세워봐. 우리는 그저 파괴만 할 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인 포만감에 젖어 있으니까. 아이들과 똑같아. 내가 그 농부와 공통으로 가진 그 즐거운 깨달음은, 내게 유일하게 영혼의 평안을 준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 난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던 걸까? 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나님이라는 개념 속에서 길러지고 그리스도교가 내게 준 영적인 행복으로 나의 삶을 채우면서도 그런 행복으로 충만하여 그것에 의지하며 살았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한 채 파괴되고 있어. 말하자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을 스스로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닥치자마자 추위와 굶주림에 내몰린 아이들처럼 난 하나님에게로 나아갔어. 그리고 유치한 장난 때문에 어머니에게 혼나는 아이들 못지않게 난 버릇없이 굴려고 한 나의 유치한 시도를 감안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 난 그것을 이성으로 안 게 아니야. 그것은 내게 주어졌고 내 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어. 그래서 난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교회가 고백하는 중요한 것을 믿게 된 거야. 교회, 교회구나. 레비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 후 반대편으로 돌아누워 발베개를 하고는 저 멀리에서 시냇물 쪽으로 다가오는 가축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가 고백하는 것을 모두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를 시험하며 지금의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언제나 가장 기이하게 느껴지고 그를 유혹에 빠뜨리던 교회의 가르침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창조? 난 도대체 무엇으로 존재를 설명할 것인가? 존재로서, 무로서, 악마와 죄는? 난 무엇으로 악을 설명할 것인가? 속죄자는?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모든 사람과 함께 들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이제 그에게는 교회의 교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의 유일한 사명인 선에 대한 믿음을 파괴할 것 같지 않았다. 교회의 각 교리는 피로 대신 진리를 섬기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대치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교리는 그것을 파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중요한 기적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 그 기적은 현자, 유로지비. 유로지비는 성바보 혹은 바보성자로 번역되는 유로지비는 바보짓과 어리광대지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정상인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독특한 남녀 성인을 가르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로지비, 아이, 노인 등 수백만 명의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농민, 르보프, 키티, 거지와 짜르 등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유일한 것, 즉 영원히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레비는 이제 똑바로 누워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내가 하늘이 무한한 공간이라는 것, 저 하늘이 둥그런 천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눈에 힘을 주어도 내게는 하늘이 둥글고 유한하게만 보여. 내가 무한한 공간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내가 견고하고 푸른 천구를 보고 있다면 난 분명 옳은 거야. 그 너머를 버리고 안간힘을 쓸 때보다 더 옳은 거지. 레비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기들끼리 즐거운 듯, 걱정스러운 듯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신비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닐까?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을 믿기가 두려웠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북받쳐 오르는 흐느낌을 삼키며 두 손으로 눈에서 넘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